안녕하세요. 2020년 2월부터 현재 11월까지 68.8kg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현재 53kg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직 키토제닉 식단만으로 15kg을 감량했고, 현재는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 덜렁이 아줌마 덜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평소 먹는 식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키토제닉 식단도 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엄청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 두 아이를 하루 종일 케어하는 아줌마이기 때문에 제 식단은 매일매일 비슷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지방 가득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육아 전쟁 중인 키토제닉 아줌마 식단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주식으로 먹는 삼겹살 보관 방법 팁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키토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저의 주식이 이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점심 저녁 두 끼를 삼겹살 먹기 때문에 한 번에 갔을 때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 가서 저 이렇게 큰 걸로 삽니다. 이게 확실히 싸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딱이죠. 이거는 파운드당 2.99 달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5.80, 이거는 24.64. 이렇게 해서 다 썰어서 소분해서 냉동해 놓고 먹기 전날 해동해서 뭐 보쌈을 해 먹거나 구워 먹거나 삼겹살처럼 먹거나 오븐 구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두께로 자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먹는 일주일 식단을 보여드릴게요. 닭똥집 볶음이랑 삼겹살, 그리고 김치. 샐러드 꺼내려다가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려고요. 그리고 수육이랑 김치, 양파, 버섯, 볶음, 우엉. 보쌈이랑 우엉이랑 오징어 젓갈이랑 할라피뇨 장아찌. 그리고 앞에 토마토 샐러드예요. 배영사는 경찰팀의 아빠예요. 맞고요? 엄마 마시려고? 준우 마실 거야? 나안 마시고. 어, 안 마셔도 돼? 나안 마시고. 이거 봐봐요. 전 오늘도 삼겹살을 먹습니다. 오늘은 아보카도도 함께. 물론 상추랑 깻잎, 장아찌랑 같이 먹어요. 맛있겠죠? 베이컨, 계란, 머핀이에요. 맛있어. 라면 국물에 삼겹살이에요. 준호 없어? 야채 볶은 거랑 여기 모든 거 장아찌. 먹을게. 응, 상관없어. 그거 먹어. 오늘은 보쌈, 양배추, 양파, 이거는 에이콘 호박이에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고기. 고사리랑 삼겹살, 장아찌입니다. 모르겠네. 오늘은 라면 먹어요, 라면. 아옴, 아옴. 먹을 거예요, 야식. 치팅데이입니다.
삼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